네, 지금은 두 번째 영화 90년 대생 멜랑콜리아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게 색감이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었어요. 그리고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으로서 중간중간에 그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유명했던 인도네시아 노래들이 편곡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. 그게 정말 시간여행 강곡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장면들에 좀 더 이입할 수 있는 그리고 몰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았어요. 이 영화는 본데 너무 그 약간 베트남 스타일 아니지만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. 그리고 이 영화는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끝까지 계속 놀랐습니다. 진짜 너무 생생하게 봤습니다. 그래서 진짜 추천합니다. 여러분들은 이 영화는 꼭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남자 주인공 아비가 누나를 잃고 방황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장면으로 디테일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툭 흘렀더라고요. 네, 그리고 장면 중에 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아비의 아빠가 아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인생에는 예측이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게 바로 인생이고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계속 살아야 한다. 그게 너무나 와닿았고 그래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. 왠지 모르지만 문명가 신부 되기 은밀한 영화는 주인공들은 한 분이 아나운서이고 한 분이 라디오 진행입니다. 저와 함께 좀 비슷한 직업이 있어가지고 가끔은 똑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좀 신기한 것들은 많이 들었습니다.